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교리를 비판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. 책 거짓을 이기는 믿음의 저자 김경천 목사는 기자간담회에서 JMS의 교주 정명석 씨가 징역 10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지만 JMS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JMS의 교리와 신비주의 때문이라며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전했습니다. 책 거짓을 이기는 믿음은 JMS의 주요 교리 가운데 비유론 비판에 집중했고 JMS 교리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